아이, 헬로. 설 선생님에게 I apply to you. 사과해요. 아, 또 괜히 비난했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투는 사과합니다. 아, 난이좀 exciting 그런 면이 있나 봐. 아, 사람이 좀 reasonable 이성적이었는데 이성적이어야 하는데 나는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설 선생님. 하여간 내가요 그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난 누구예요? Who am I?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역시 뭐예요? Who am I? 그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겠죠. 난 어디에 있습니까? In front of the board. 언제든지요. 나는 누구인가? What are you doing? 당신이 뭘 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재밌는 코믹스를 통해서 배우려고 그랬어요. 다시 그렇게 해서 한 6회 진행했는데 제가 인원에서 1번 불매 운동이 사실상 전부 실패, failure 했다는 것을 흥분해서 또 감정적으로 이모셔널 해서, 아, 오늘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또, 뭐야, 걔네는 뭐, 자기네가 안 팔서 오히려 철수, 유니뭐, 경쟁이 나빠. 한다, 그러긴 하여간, 1번은 뭐예요? 우리에게 현재도 숱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걸 내가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건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너무 슬퍼요. 뭐 우리의 교육,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텍스트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교과서는 일본 사람이 쓴 주요 내용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던가. 대표적인 거 에비던스 근거가 뭐다? 세 마리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원투 펀치 때 서드는 별별로 없어. 근데요, 그 서드가 나중에 돌아가서는 오히려 히트칩니다. 그러다가 무지막지한 호랑이 갓도라는 별명은 그자 가등청정 우리 조상 앤세스터를 숱하게 케어 사력했던 그자가 승리자가 돼요. 물론 그럼 더 병사 병으로 죽긴 하지만요. 하여간 그 완투펀치의 일군 사령관 고니시 소소 행장이죠. 이군 사령관 갓도 가등청정입니다. 이네들은 영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대.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캐톨릭 천주교도 드려 그날 또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잘못했잖아. 예수가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독재의 편에 섰습니까? 예수가 부자의 편에 섰습니까? 저 성경책 14번 봤는데요. 지금 15번째 봤는데. 그런 내용 없어. 도대체 정의구현 사전들은 justice, 정의란 이름만 붙였을 뿐, 당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하여간, 아, 이런 얘기 좀 빼고 즐겁게 해서 봐주게. 하여간, 사야가, 한국식 이름은 김충선입니다. 이분이 완투펀치의 갓도의 우선봉장, 갓도의 오히려 이제 완투펀치의 우선봉장으로 출전했다가 도착하자마자 surrender 항복해요 조선에.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니 소서행량이 원사이드게 불과 20일 만에 수를 함락시키고 막 올라가는데 승승장구인데 갑자기 이군의 선봉장에 항복한다는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김충선 그분의 훌륭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은 예절이 바르다. 예절이라는 에티켓, 매너. 그리고 나는 그 문물이 앞선 조선에서 내 자식들을 교육하고 싶다. 더더욱 중요한 건이 전쟁은 롱!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3대 자기가 투항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우린 뭘볼수 있어요? 아!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섰구나. 그것은 뭐야? 까꿀은 일본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내용이야.
그게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나만 몰랐던 걸 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 그대는 아나요. 난 EBS에서 봤단다. 그대는 아나요. 그때 천주교사를 공부하면서 알았다고. 아이, 나만 최근에 안 것 같아.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야. 아,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하여간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은 그 교과서는 일본 식민사관, 칼라기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서, 텍스트북들이 그대로 유지되면 우린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아직도 조선이 그렇게 아주 멸시받고 있구나, 이그노. 우리 조선은 위대했습니다. 아주 쉬운 거로 봐. 중국이 통일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데 조선 쳐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은 왕조가 3,400년 이렇게 못 갑니다. 2,300년, 기껏해 2,300년이에요. 워낙 도전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정벌하고 나면 조선한테 너 내 신하할래? 물어. 조선은요, 진짜 깡따옵니다. 너! 딱 이사평을 해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거야. 몽골 세 개를 석권했던 날, 그 몽골에서 NO! 그때 원나라들이 뭐예요? 강화도까지 와서 몇십 년을 있습니다. 중국 세계 최대의 군대를 가진 그 중국의 군대들이 조선을 침략해요. 그만큼 중국이, 아니 조선이, 미안해, 조선 다이네스티가 정말 만만찮음을 넘어서 위대했다는 거. 그것을 일본 놈들이 무조건 나. 대표적인 거 당파 싸움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극우 보수 계열의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왜 당파 싸움이 나쁜가요? 그건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맞아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는 막 나쁜 건데 승리했습니다. Triumph, victory. 우린 defeat, 일본을 패배시켰어요. 자, 내가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중국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요건 안정적이 생각해요. 요거는 좀 불안정하지. 요것도 불안정하지. 난 이게 아주 잘 표시했던데. 임진왜란에 곧바로 얘네는 1644년에 망합니다. 얘네 도요토미 죽잖아요. 소서행장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을 대위 명분상으로는 방어하다가 역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 조상을 그토록 사륙해갖고 우리 조상의 코와 귀를 베어갖고 소금 쳐갖고 보내요. 그걸 모아놓은 것이 교통과 동경에 그게 아직도 있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우리 조상을 많이 죽였으면. 신부님, 파더, 파더를 신부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쟁을 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캐톨릭, 크리스천에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있다고 했죠. 캐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라이프, 생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무참하게 죽여. 그리고 고아 피를 잘라갖고 자기네 본국으로 보내. 그거 많이 자르면 상을 줘. 그거 막 숫자갖고 지네끼리 싸우는 내용도 나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조상들, 앤세스터 조상을 죽여놓고선 무참히 사륙해놓은 거야. 자기가 죽을 때는 아주 그 자비, 최하는 자비를 베풀어요. 최영자에서 소성장이 졌어요. 칼을 주면서 네가 kill oneself, 자기를 할 기회를 주겠다. 할복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m a Catholic. Impossible. 나는 자기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큰 죄이다. 죽여다오. 그래서 참수를 합니다. 양면성. 지는 조선에 와서 그렇게 죄 없는 우리 조상을 죽이고, 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겠다. 참 어이없습니다. 그 자들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조선은요, 선조. 헷갈리는 분이야. 헷갈리는 분. 하여간 쉬운 여기, 제가 그때 백그라운드. 여러분들 여기 온 목적은 내가 늘 그랬어.
캡션, 자막, 영어를 내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하다가 이거 찍으려면 피곤해. 바둑도 나 솔직히 잘 못했는데 되게 좋아해. 그러다 자, 그리고 아침에 와서 이제 캡션 자막 달거든. 그거 내가 뭐라 그랬어? 시각 사이트. 시각 그거 보고 내 유머. Hearing and listening. 듣기를 통해서 시각 청각을 add 더하다. 더해서 여러분들 단어 실력을 늘려가라는 게 내 목적이잖아.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다만 boring 지루할까봐 예전 퍼니스트 재밌는 얘기 통해서 전했는데 아이씨 일본 불매운동 실패했다는 거 보면 내가 열받아가 쌍칭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의미는 있어. 아 그때 내가 언제든지요 백그라운드 미국 가면 백그라운드가 뭐야? 여러분이 그 큰 돈? No. 영어 실력인데 한 번에 영어를 꿰뚫는 건 힘들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과 살면서 하는 게 제일 빠른데 그 이전에 단어 알면 쉽게 야 배고픈 걸 갖고 나온다. 아, 이거 그냥 헝그리 딱 하면 되잖아. 딱 하고 호텔 가면 무조건 걔는 전세 레저베이션 예약하신 날을 물어봐.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딱 여러분들 이게 one night, two night 뭐 알아들어. 아 여러분들 이제 며칠 동안 how long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one day, two day 모르겠지만 one night, two night 더 많이 신써. 하여간 단어만 몇 개 알아들으면 야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거 한 천 개 백 개 안 될 거야. 그걸 알아두면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요. 하여간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30% 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중국은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설하죠. 16대 몇 년 276년 만에 망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망의 직전에는 굉장히 융성을 해요. 왜 융성을 하냐면 만력제라는 13대 황제가 등극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선은 황제가 죽으면서 그렇게 이혼해요. 여기서는 장거정 이자는 훌륭한 자이니 이자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불과 10살에 즉위한 이 황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거정이 정치를 사실상 도모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education 하는데 learn 가르치는데 너무 심하게 exceeding 같은 거 좀 심해. 좀 난 그런 짓은 안 했어. 황제는 열심히 심하게 청년개혁을 하면서 자기는 뒤로 뇌물을 엄청나게 먹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정치를 워낙 잘해요. 그래서 그 만력제라는 황제 어린 황제 시절에 만력 중흥이라는 중국의 중흥시대가 이루어져요. 그 명나라 시절에 인구가 1억 7천에서 2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상식을 알아도 중국이 전세계 유럽은요 지금 1위고 아메리카 때문에 1위죠. 한참 밀려요. 1020년에 중국이 인구가 1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1000불이에요. 유럽의 최강의 영국이 1인당 GDP가 1000불 되는 그 뒤 400몇 년 뒤에 돼요. 4,500년을 앞서 있는 거예요. 철강 생산량을 갖다가 그 나라의 그 옛날에 그 기준이었거든요. 강성화. 중국과 영국과의 철강 생산량이 7,800년 차이가 납니다. 1000년에 약 12만 톤을 그 철강을 재련했다 그러나 하여간 워낙 앞서 있어요. 중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때가 송나라 중국에 그 명나라 때는 2억까지 됩니다. 그 뒤로는요 조금 지나니까 7천만 원을 죽어요. 왜 명나라가 망하면서 워낙 실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왜 망하느냐? 바로 이 만력제란 소호 때문입니다. 10살에 즉위해갖고 황제로서 폰만 잡고 신하인 장거정이 자기 공부도 시키고 정치도 해요. 그래서 만력중기라는 주문기 중국이 잘 사는 때가 됐는데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중도 그 해적들이 있잖아요. 남외 남쪽의 왜구들 해적과 북오 오랑캐는 뭐 여진저 금나라 뭐 돌골 뭐 많잖아. 그것이 골치 아픈데 이 장거정이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 불안정, 불안정에서 안정, 조선처럼 안정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장거정이 죽자마자 신하들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장거정이 무서워서 워낙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policy,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마우스를 닦는데 그가 죽자마자 황제님, 장거정이요. In front of 누구누구 앞에서 당신 앞에 있던 great 훌륭했죠. 뒤로는요 엄청나게 축제했어요. 조사해보니까 정말 그랬고 엄청나게 돈을 먹어 팽! 돌아버린 거예요. 황제에서 다 죽여버려요. 장거정의 가문 싹 멸문지화. 그리고 무덤을 파고 부관참시 그것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개판을 하면서 유명한 태정이라는 걸 해요. 태어 파업. 여러분 파업하잖아. 정치를 파업해버려요. 그 이름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있어요. 정실 저건데 비라고 이제 지금식 얘기를 치면 여자친구. 아들을 갖다 세자로 책봉하게 되니까 신한테 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정치 안 해. 자그마치 30년을 갖다 그럽니다. 그 뒤로는 딱 환관들 시켜 또 죽지. 지 스승이 했던 나쁜 짓 그대로 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자가 13대인데 16대에서 망하는데 불과 20년인가 만에 이자가 1620년에 죽는데 1640대 24년 만에 2276년에 명나라 왕조는 끝입니다. 그렇게 중국이 케이엇 혼돈에 있었던 게 임진왜란 때의 한 배경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한 재밌는 게 있어. 지금 폐업을 했어 말이에요. 태정이라는 황제가 파업을 했어. 야 진짜 웃기잖아. 황제가 파업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안 나가. 칭령이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칭령은 황제가 황궁에서 in front of 그들의 몸 앞에서 대궐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명령을 발표하는 거야. 이게 칭령이야.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왕이잖아. 창경궁, 경덕궁, 궁에서 대신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뭐야? 교서 이렇게 해요. 황제는 칭령이고 우리는 교서 한다 그러는데 안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피폐해지지. 그러니까 막 난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 이효성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슈퍼스타였어 장군 중에서. 근데 그의 할아버지 군가가 조선 계열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도 지금 태정 때문에 나라가 말고 좀 재정이 없는데 그때 당시 엄청 4만 8천 명인가를 갖다 조선에 파병해요. 그러니까 이네들 우리가 이 임진왜란이 1590년 4월 1일인가 일어났는데 12월에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워낙 수천 킬로미터 오래 걸리는데 그 자기는 네코가 속자인데 어떻게 그 큰 군대를 보내는지 불가사해. 그 세계 10대 불가사이지만 10대까지는 안 가고 그 당시에 10대 불가사이겠다. 그런데 재밌는 게 소설의 그 얘기 주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발견돼요. 그 결정을 하는데 다 반대를 해. 뭔 소리입니까? 내 코와 속자인데 돈이 없는데 그 엄청난 군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 하나만 파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제일 세잖아. 요즘 국방부 장관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어떤 면에서 황제보다 더 무서워요.
다들 다른 데 쫄았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죠. 제 의견을 철수하겠다 이런데. 근데 왜 국방부 장관은 군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좀 나라가 위기에 크라이시스 위기였는데 왜 파병을 했을까요? 그거에 가서 여러 소설이 있는데 공통된 점은 이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 조선 여자였대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 뭐냐면 이 부인이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웠대요. 근데 어떻게 조선 여자가 중국 사람의 정실 부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됐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예시장에 나와요. 이 여자가 팔려나와. 근데 그 사람을 산 사람이 조선 역가 인터프리터였다는 얘기와 하나는 이제 상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3만냥인가를 주고 사는데 어떤 소설이든지 3만냥으로 나오더라고. 공통점은 거금을 주고 여자를 사. 여자 사고 뭐 셀, 바 이런 것도 요즘 해화동 가면 알지. 여성운동 분들이 막 혼나는데 아 뭐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어떡하냐고. 사갖고 이분 우리가 같았으면 나쁜 짓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너 이 상인은 아마 뜻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놀라운 뜻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몸을 잘 관수하여 좋은 데 시집가거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감동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한 글자 남겨주십시오. 여자가 자기가 입던 옷을 내놨대. 그런데 거기다가 그 상인이 다 한자 한 글자를 딱 쓰는데 그 글자를 까꾸로 써놓는 게 그 소설의 재미난 그 이야기거리였는데 하여간 아, 그 얘기는 하고 하여간 파병을 해요. 이 여성이란 슈퍼스타가 이분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여간 백그라운드 열심히 조선에는 당시에 13대 만력제가 중국을 망치고 있을 때 조선은 선전한 조금 특이한 왕이 오릅니다. 잠깐만 얼마 시간 되나 보고 왜 특이한 왕이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선조는 다 이렇게 짓게야 다 이렇게 이성계님 그 아래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짓게인데 이 선조만 반개야. 왕의 이복형 덕홍건. 덕홍건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덕홍건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드렁커드였거든. 술 취하고 사람 죽이고 해서 아주 성과하는데 그자의 세 아들 중에 제가 저번에 그랬죠. 왕관 사건. 명종이란 임금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자기는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형인 이복형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첩입니다. 여자친구이죠. 부인이 아니고. 세 아들 중에 하나인 덕홍건을 제를 해다오. 그래서 왕의 이제 왕후라 그러나 왕이 죽으면 그분이 임명을 합니다. 저번 왕의 승하로 인해서 셋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하자. 그래서 등극하니까 이때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복점도 해. 그런데 이 왕이 처음에 선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총명하긴 했나 봐. 그 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면.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정 못 참아 자기의 그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조선이 훌륭한 나라라는 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서자 출신이잖아.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덕홍건을
왕으로 취하는 거 반대가 심한데 어떤 젊은 신하가 요즘 표현으로는 이렇게 해요. 당신은 첩의 소실 아닙니까? 그첩 계열을 갖다 왕실로 하려 안 되겠는데 선조 뭐 하려는가? 그랬더니 이야, 그때 옆에 있던 영의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조에게. 저분이 젊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니 그냥 지나가심이 좋겠습니다. 이건 왕에 대한 협박이에요. 그때 선조가 앵그리 분노를 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편은 뭐예요? 조선은 훌륭한 정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조는 김효사와 집칙옥사에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요. 당파 싸움이라 이러면.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극우보수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파 싸움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효시입니다. 다만 선조처럼 김효사나 기치국대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것은 아주 왕의 잘못이야.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조상은 훌륭했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건 어느 나라 역사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걔들 외국에 다니는 나라들 더 심해. 근데 왜이 얘기를 하냐?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 왜? 여러분 봐요. 대기업에서 뭐예요? 아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분할되어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 선조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부자라면 나좀 도와줘. 투표도 나좀 도와줘. 쉐이크 핸즈 악수요. 나좀 도와줘. 두 번째, 선조를 잊지 마세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왕들 중에서 글자를 뭐 무슨 체라든가 편 무슨 체라 그런가 해설체 그런 것들 편 무슨 체인데 제일 잘 썼대요. 하여간 자기의 출생의 슬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토록 많은 보고가 들어와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합니다. 물론 거기는 유성룡도 잘못이고 많은 잘못인데 그건 나중에 하고 아 저번에 한 45강 했더니 아 이거 너무 막 그랬어. 다음에는 정말로 위대한 선조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했던 인물들 이황, 이성원, 이항복 너무 잘 알잖아. 이런 분들이 선조의 정승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복이 많은지야. 그렇지만 효과죠. 아, 이황의 성리학 중 주리로는 뭐야?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해요. 대단합니다. 근데요, 강직한 이황, 이성 이런 사람, 이항복 도덕도야 강직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아는 형이. 이황은 1501년, 수치가 너무 쉽잖아. 1501년생이야. 그 내가 아는 형은 1959년생이야. 그럼 뭐야? 그거 빼면. 1502에서 이거 내가 빼봤어. 458년 동안 강직해요. 이육사라는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그 시인 강직하죠. 이 가문이요. 다그 DNA가 이황 같아서인지 일본 놈들에서 죽도록 그 멸문지화를 당했대. 그 형은 어떻게 겨우 인형 그 할아버지에서 안까지 직손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조금 반기는 안 와요. 근데 그 형도 강직해. 전두환 독재 대대다 그형 평생 고생했어요. 이야 대단한 이황이에요. 그 가문들 이도 훌륭합니다. 이 훌륭한 재상들 다 함께 얼마나 선조가 행복한데. 그렇지만 디시전 결정을 잘못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너무 소중해. 맨날 튀잖아. 평양에서 튈 때는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인품제 때문에 유성룡이 말리죠. 거짓말해요 유성룡이. 테러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죠? 다 유성룡에선 안녕하세요. 헬로 하이 유성룡.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유성에 거짓말합니다. 절대 왕 안 도망갑니다. 그렇게 놓고 도망. 하여튼 이렇게 어렸을 때도 유성이 훌륭하다는데 이렇게 다시 역사 공부를 3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한 보통 내가 한 30분 거예요. 이성룡 훌륭하다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도 가끔 뻥까더라고. 그러니까 이성룡은 진짜 훌륭하는데 그 이황의 그 제자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사고치는 김성일님이 수제자입니다. 이성룡 다 이황님의 이황님의 그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들 정승이 많이 나고 훈련을 많이 나고 그들과 동시대의 선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은 참혹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조선들이 죽던 일본 놈들 또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 내가 그랬지. 그러면 교과서 뭐다? 사야가 김청선의 이름이 안 나는 거 오자마자 3천명이 한번 이것이 안 나오고 일본 최고의 치욕입니다. 안 나오는 그 교과서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그책 다 모두 태워야 돼. 이런 거 EBS에서 그걸 방영했대요. 오자마자 조선은 예의지국이고 문물이 앞서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 세 가지를 내서 항복한 지금 우리 시험은 그 자손이 달성군에 살고 있어요. 기록에 나와요.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역사책입니다. 나 오늘 또 익사이트 흥분한 것 같아. 아 근데 있잖아 보람돼. 제발 캡션 자막을 통해서 사이트 귀가 그리고 리스닝이나 히어링 통해서 애드 더해갖고 단어를 외웁시다. 단어 하나 외워갖고 외울 것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긴 LA 같은 데 가면 할머니도 영어 하나 못해도 잘 살 수 있대. 한국인이 그렇게 많아서 할 말이 없어. 하여간 단어도 잘 외웁시다. Good night!